조적형 욕조. 조적형 욕조 이런 것도 일을 뭐 많이는 안 해도 우리 리모델링 쪽에서 가끔은 해요. 가끔은 하는데 이 사이즈고 뭐고 이거 맞추는데 막 골치 아파요 어느 때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를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뭐이 다음에 여러분들도 기능공동 돼가지고 뭐안 가르쳐줘도 하기는 할 거야. 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좀 보여주고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욕조용 치마라든가 뭐 욕조 치마 날개에 타일 붙이는 거 이런 거는 좀 영상 찍기가 힘들어요. 좁아가지고 왜 벽돌도 넣어야 되고 뭐 이거저거 놓을 게 많다 보니까 찍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바짝 찍어야 되는데 바짝 찍을 공간도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영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침에 또 저기 우리 사장님 출근하셔가지고 저기 좌대를 의자 좌대를 하나 만들어 달래요. 그래가지고 좌대라도 지금 뭐 하나 좀 찍어볼까 해가지고 자 카메라 들었습니다. 자뭐볼 거는 없어도 뭐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거를 만났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를 자꾸 찍어서 뭐 쓸데없는 거라도 찍어서 보여주고 하는 거인데 사실 이거보다 쓸데없는 것들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영상을 하루 종일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루 종일 이거를 찍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라도 좀 가르쳐 줄까 해서. 근데 도움이 안될거 같아서 다 버려요 사진을. 제가 집에 가서 자 나와가지고 한 7시간 8시간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버리는 거는 여러분들 보는 거 10분 20분밖에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좀 도움 될수 있는 거 보여줄 거고, 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조그만 거 하나, 이 차이가 여러분들 나중에 숙련돼가지고, 숙련공 되기 전에 이제 배우잖아. 우리 중기술자 같아서 배우는 상태에서. 내 거를 하나하나, 그 별거 아닌 거지만, 그 조그만 거 하나, 그거를 갖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배우는 속도가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속도가 이게 너무 길어요. 여러분, 이거 10년 이상 해가지고, 10년 이상 해가지고 그때 가서 언제 돈을 벌을 거야, 사실은. 자, 그거를 제가 조금이나마 좀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진짜 사실 이런 거뭐 쓸데 뭐가 있겠어, 저거. 그 벽돌 몇장 사고 의자 놓는 거. 근데 찍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제 영상들 보면서 항상 뭐 이해를 하면서 보세요. 방법이 없어. 자,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저는 보여주고 있잖아.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볼수 없잖아. 현장 뛰기 전에는. 현장에서 내가 그렇다고 저거 1년에 이 조정 욕조 같은 게한번 걸릴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잡기 힘들잖아. 보기 힘들잖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에 안 얹어도 돼요, 사실. 이 중간에 굳이. 이 벽돌 무게로만으로도 이게 버티긴 해요. 버티긴 하는데, 그래도 좀 한번 얹어보는 거예요. 얹으면 아무래도 뭐 드림 들리겠지. 자, 이거는 지금 엉덩이 이 높이를 30cm를 맞췄어요. 자, 30cm는 왜 30cm를 맞췄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예요, 지금. 더 크게 하려면은 더 크게 해도 되는데 그냥 30cm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바짝바짝 붙이고 있단 말이야. 이 바짝 붙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타일공이라고 해서 타일만 알면 안 돼. 지금 조적 사이즈도 알아야 돼요. 자, 조적 사이즈 제가 이렇게 붙였을 때 30cm가 딱 들어가요. 여기 이전이 남아요, 이전. 자,
자, 그럼 이 앞판을, 이 앞판을 붙이고 이 위판을 붙이는데, 앞판을 붙이고 위판 붙이잖아. 누구든지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이즈가 이전으로 앞판을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자, 이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얇게 붙이는 거, 그거 물 묻혀서 붙이는 게 그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타일을 하다가 보면은. 자,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할 뿐이에요, 그게. 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굉장히 큰, 그것도 큰 아이템이에요. 근데 모든 타일 공예도 똑같아요. 거기를 생각을 안 해요, 그 부분을. 자, 그냥 얇아도 그냥 붙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얇은 벽 나왔다고 이러다 말고 물 묻혀서 붙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수시로 물을 묻힌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러다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넘어간다고. 자, 근데 물 묻히는 거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걸 많이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일할 때 편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굳이 이렇게 안 얹어도 이 벽돌 무게 때문에 충분히 다 버텨요. 버티는데 그래도 그냥 얹는 거예요, 그냥. 자, 옆댕가리 지금 이 세멘 안 넣는 거는, 옆에 벽돌 옆에다 세멘 안 넣는 거는 이거 최대한 밀착시키는 거예요. 왜 30cm짜리 내가, 아, 여기 이전 남는다 그랬어요. 여기 지리가. 아, 타일 떡밥 두께가 이전밖에 안 남아요. 이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최대한 붙여야지만이 해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자,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쌌어요. 이제 벽돌이 지금 원하는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한 5cm, 6cm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 바닥이 5cm, 6cm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벽돌이 없어요. 한 캐를 더 싸면은 딱 맞아요. 딱 맞는데 벽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도 이제 나머지 3월에로 맞추잖아. 우리 맞춰야지 뭐. 자, 맞추는데, 자, 우리가 위판을 먼저 수평을 잡고 위판을 먼저 붙이고 앞판을 붙이면 수월할 거예요. 수월해. 왜? 이거 평에 맞춰서 앞판 붙이면 그냥 여기 딱딱딱 아구리 맞춰갖고 붙이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 코너비드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라운드 코너비드 들어갑니다. 코너비드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위판 맞추고 앞판 맞출 때 이 라운드 코너비드 끼기가 힘들잖아요. 왜? 이게 단 찍어진단 말이에요. 코너비드 못 맞춘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앞판을 먼저 붙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잖아. 앞판을 먼저 붙여야지만이 이 단지를 안 지고 코너비드가, 이 코너비드가 이렇게 타일을, 코너비드가 있으면 타일을 이렇게 감싼다는 소리야. 얘처럼. 층이 안 지고. 자, 앞판을 먼저 붙여야 돼. 근데 앞판을 먼저 붙이는 건 좋은데, 자, 어디 뭐 실화나 어디 걸을 때도 없어. 고정할 때도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또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내가 붙일 수 있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실도 못 걸고 레벨기 놓고 해? 자, 여기 좁아갖고 레벨기 놓기도 힘들어요. 뭐 기능공들이야, 뭐 기술자들이야, 뭐 대충 뚝뚝뚝 한번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붙여. 자,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쨌든
스타일 한 잔 놨어요. 스타일 한 잔 놓고 자 높이 내가 붙일 높이 자 내가 붙일 높이 맞춰야 되니까 자 계기네 이씨 막 쓰러져 지 맘대로 이씨 자 수평 맞췄습니다 자 수평 우리 수평 중요하잖아 수평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자 수평 맞췄고 높이 30 나왔고요 자 30은 내가 지금 이거 사람 앉는 높이를 대충 설정한 높이에요 그냥 30 왜 타일 한 장 붙이면 나도 편하잖아 자 편하기 때문에 30을 놨고요 자 코너비도 두께 자 코너비도 두께 뺐습니다 지금 코너비도 두께보다 한 1, 2mm 더 빼주세요 한 2mm 정도 자 이렇게 뺐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는 2전이었는데 이 벽돌 두께가 3전이 나온다고 얘기 안 해도 딱 3점 나오잖아 3.2가 나왔어요 지금 3전이 나와요 자 3전이 나오면 우리 타일 붙이기 수월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 그러면 이 수평은 이 수직은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이거야 어느 정도 붙일 수 있잖아 자 여기 꼭 수직 안 맞아도 돼요 약간 이렇게 꺾여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육안으로 티나지도 않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붙이냐 요 선 지금 요 타일 선 자 이거에 맞춰서 타일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판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앞판 완성됐고. 자, 이런 거 하나 차이가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좌지우지해. 왜? 모르잖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붙여야 될지 실 어떻게 걸을 거야 실 못 건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자 실 못 걸어 그러면 어떻게 붙일 거야 수평을 놓든지 저쪽에 레벨을 튀기든지 이쪽 공간에서 레벨을 어떻게 튀길 거야 레벨 튀길 수가 없잖아 자 그럼 한 장 놓고 수평 이렇게 보고 막 헤맬 거란 말이야 보나마나 왜 안 해본 일이니까 헤맬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구든지 헤맬 수밖에 없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안 해봤던 건데 내가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줄여볼까봐 시간 아깝잖아 우리 인생 어? 뭘 아까워 씨, 나같이 막 대충 사는 사람도 있는데 대충 사는데 뭘 아까워 씨, 대충 살다 가는 게 씨. 인생은 대충 아씨 그냥 걷어냅시다 걷어내고 새로 왜 물 젖어있는 사물에가 더 잘 붙어요 다루기도 편하고 우리 이런 뻑뻑한 사물에는 다루기 힘들어요
자,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거의 이거에 지금 맞춰 놓았어요. 이거에. 자, 이거에 맞춰 놓으면 지금 타일 두께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잖아, 지금 현재요. 안 빠졌단 말이야. 왜? 이걸 때려서 놓으면은 이제 압착이 막 튀어 올라버린. 이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나중에 시공을 할 때. 자, 수평은 대충은 봐줘야 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조금 덜어낼 거예요, 그냥. 왜? 얘도 틈이 있어야지 들어가지. 틈이 없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가. 타일이. 이건 수평을 잡기 위해서 그냥 쫙 다 놓은 거예요, 놓은 거는. 타일을 집어넣을 틈은 만들어줘야 되잖아, 우리. 자, 타일은 이거 아까 이제 제가 붙이다 떨어진 거, 이거를 적셔서 놓을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덴바라 그러나? 덴바라 그런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나. 오래돼서. 자, 이런 류의 타일들은요, 물을 적셔서 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판 상판은 적해서 넣는 게 일단 좋습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이 굽는 게 조금 잘 붙어요. 더 수월하게. 자, 이렇게 해서 욕조 의자 완성됐어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니지 뭐. 시공해놓으면 별거 아니야. 시공해놓으면 별거 아닌데. 자, 뭐, 여러분은 지금 봤잖아. 이치를 알았으니까 쉬운 거야. 자, 이 앞판하고 이걸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요. 왜? 앞판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앞판을 먼저 붙여야 되는데 이 수평을 벌기가 힘든 상황이 굉장히 좁잖아. 내가 좁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이즈 재가지고 여기다가 실옷이 해가지고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건 60cm가 넘어버렸잖아요. 60이 넘어버렸다고 사이즈가. 자, 그럼 여기서 헤맬 거야.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 제가 아까 이 원판도 위판 놓을 때 타일을 이만큼 원판 수평 잡을 때 이만큼 먼저 띄어놓고 붙인 이유가 이거예요. 왜? 이쪽에 쪽이 들어가서 얘도 수평을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이거 코너비드 넣으면서 2mm 정도 띄세요 그랬잖아요. 여기도 코너에도. 자, 띄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조금 띄어놔야지만이 내가 타일이 그 안에 찌꺼기가 끼고 모래가 껴도 얘를 때려서 박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코너비드를 아까 재면서 2mm 정도 1, 2mm 띄세요 한 이후에요. 그게